찐치 찐 레알 스쿨. 안녕하세요, 레알 MC 임평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어디일까요? 이곳은요 DMZ입니다. DMZ 평화생태공원입니다. 경치, 날씨 끝내줍니다. 평화와 환경 안전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 이곳이에요. 경기도 학생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디 있어요? 저기 갑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서혜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CMG 비무장지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군사 안보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VR, AR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요. 360도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어디서 볼 수 없는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건물 자체에 VR, AR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쩐지 저도 오다 보니까는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더라고요. 네. 잘 나오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활동하는지 같이 가볼까요? 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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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아이들이 막 뛰고 난리 났습니다. 뭐 강강술래 하는 것 같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VR 영상팀 콘크리트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360도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좀 다양한 재밌는 영상들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또 막 촬영 기법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건가요? 이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편집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팔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VR, AR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 잘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카메라로 찍는데 카메라가 영상에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오늘 촬영 잘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둘셋 화이팅! 하나둘셋! 화이팅! 야, 이것은요 조강 전망대입니다. 이곳을 딱 바라보면 북한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 친구들이 이곳 있어요. 북한도 바라보고 또 360도 카메라에서 영상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이곳에서 편집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완성품도 기대가 되네요. 자, 전망대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다음에 이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나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여기부터 나. 친구 오늘 영상 본인들이 촬영한 거 편집해 보니까 어때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그런 데서 보는 게 눈에서 실제로 편집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생태공원 와서 보니까는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하니까 뭔가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시도해보고 뭔가를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 학생 오늘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촬영도 해봤고 북한 봤는데요. 360도를 이용해서 촬영도 해봤고 하이퍼랩스를 이용해서 촬영도 해봤습니다. 와, 그걸 특히 또 DMZ에서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DMZ에서 촬영해보니까 저희 남한하고 다르게 북한의 모습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DMZ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저희 뒤편에 보이는 게 바로 북한 땅입니다. DMZ에서 펼쳐진 경기도 교육청의 창의융합 체험학습.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레알스쿨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